가사겠어요? 가사로. 그렇죠. 그녀의 사랑의 입질이 왔을 때. 약간 트로트 같나? 어, 예. 사랑의 입질. 야, 너무 트로트인데. 사랑의 입질. 우리 백종원 씨는 언제가 행복한가요? 요리할 때. 요리할 지금. 때. 지금. 지금. 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남에게 뭔가 음식을 만들어 해줄 때. 더 행복하면 드시고 나서 맛있다 그럴 때. 아. 가사 좋은데. 그리고 윤대현 선배님은요? 저는 음악할 때는 아, 음악할 때. 제일 재밌습니다. 그래요. 이런 건 어때요? 실명을 넣어 가지고. 그래서 뭐 제동이는 행복이란 뭐라고 했냐? 일단 아들이어야 되나? 오!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는 냄새. 여기 오세요. 오세요. 네, 네. 진짜 맛있겠어요. 어떡해. 일단 좀 저는 검사받는 입장으로. 네. 느끼한 맛도 하나도 없고 반대 많이 달지 않고 진짜. 두부가 되게 고기처럼 두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두부가 보일 텐데 두부가 고기처럼 보여요. 두부가 고기 같아요. 튀겨놓은 두부 튀긴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저도 음식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정목수님하고 입맛이 비슷하니까. 근데 왜 음식을 이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달아서 게 아니라 막 정말 달아요. 아, 칭찬이구나. 깜짝 놀랐네. 이게 이제 양배추하고 양파를 집에서 하실 때 오래 볶아야 돼요. 아. 이게 이제 보통 귀찮으니까 몇 번 볶다 물 뭐 끓이면 단맛이 안 나와요. 근데 이거 해질 때까지 고장수 씨, 뭘 좀 말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계신데 왜 저한테 뭐. 아니, 제일 맛있게 드세요. 네, 제일 맛있게 드세요. 저한테 남았어. 아니, 보통 양념은 좀 남기는데 이건 다 먹게. 와, 이거 봐. 쪼끄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선배님, 저 시키시지. 아니야. 진짜로 먹는 게 진짜로 먹는구나. 네. 저는 지금 법륜스님께서 네. 다 드셨는데 단무지로 양념을 다 끝까지 식사하실 때 네. 깨끗이 하시는 버릇이 있으시잖아요. 원래 바로 공양 하시니까. 네, 바로 공양을 하시니까. 아니, 맛있어서 그래요. 안 먹으려고. 이것 좀 보여주세요. 우와. 저희 고창석 씨 CF 찍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거 한번 시켜볼까 봐. 진짜요? 들어올 수도 있어, CF. 눈빛 봐. 오, 맛있어.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잊은 듯 눈 감아도 난 너를 아닌 듯 돌아서도 난 너를 조금만 솔직해도 난 너를. 아, 벌써 됐어요? 단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런 건데 이제 네. 신나는 스타일로 한번 친구가 귀를 빠줄 때 남자친구들과 당구를 칠 때 낚시에서 입질이 올 때 너에게 먼저 문자가 올 때 작은 걸 아주 작은 걸 줬을 뿐인데 크게 크게 또 크게 돌아올 때 좋았습니다. 아, 좋았어요. 네.
우리 위로하면서 서로 같이 가자. 다 같이 섞여서 행복.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